아침마다. 어? 공깃밥은 안 시켰는데? 우리 국수밥으로 국수 시키면 조금씩 드려요. 아~ 맛있겠다. 여기는 경북 예천. 경찰서를 비롯해 관공서가 밀집된 곳. 공무원분들 많은 곳에 맛집도 많죠.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요. 그러다 제 스타일에 딱 맞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밖에서는 연탄불로 고기를 굽고 계셨고요. 그 냄새만으로도 벌써 침 500cc 흘려버렸습니다. 짜루짜루 진짜루.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예천경찰서 바로 앞, 누가 봐도 고향 생각나는 고향 식당. 겉모습만 맛집이 아닌 진짜 맛집인 모양입니다. 먹고 나온 손님, 들어가는 손님 들락날락. 문지방 닳게 생겼습니다. 혹시나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까 해서 빨리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주방문, 입구는 저긴가 봅니다. 어? 눌러 들어가면 되나? 작았던 입구. 어이구, 어. 자. 나와. 와. 사람 되게 많아. 어? 뻗쳤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팡이까지 앞세워서 먹는 맛집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손님 무지랖 지대로였습니다. 아무튼간에 설나무네 입장. 안에는 북적북적 바글바글 다들 맛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도쿄올림픽 2관왕 양궁의 김재덕 선수도 먹고 한 곳이군요. 메뉴판인데요, 칼국수가 대표 메뉴지만 대부분 1인 1칼 1인 1석. 저희는 칼국수 2개, 석쇠불고기 하나, 막걸리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이제마다. 어? 공깃밥은 안 시켰는데? 우리 국수밥으로 국수 시키면 조금씩 드려요. 아. 국수 시키셨잖아요. 네. 쌈싸 네. 네. 먹으면 되겠다. 네. 그래서 조금씩 드시라고 드려요. 연탄불향 가득했던 석쇠 구이. 아는 맛이라 더 괴로운 단짠단짠 연탄불 석쇠 구이. 반찬도 소개하겠습니다. 멸치 볶음, 콩나물 무침, 칼국수 양념장, 배추김치, 막장, 고추, 마늘. 슴슴하지만 중독성 있는 배추무침과 상추, 소배추, 그리고 예천의 하얀 주스. 막걸리 잠시 기다리는 동안 윤기가 반드르르르네. 석쇠구이 먼저 한 점. 짠. 고소한 속배추에도 괴기 하나 싸서 된장 얼리고 고추도 올려서 야무지게 싸서 한 입 슝. 그리고 탄산은 거의 없는 옛날 주전자 막걸리 스타일의 예천 막걸리. 자, 건배. 짠. 밥도 함께 쌈 싸먹으면 더욱 고소서서. 북고추, 생마늘, 야물딱지게 싸서 이번엔 어디로? 제 동굴 속으로. 와우! 하얗게 버무린 배추무침, 그리고 배추김치. 주연을 받쳐주는 탄탄한 조연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칼국수 나왔습니다.
배추잎이 들어간 경상도식 칼국수. 안동식 면발이 누런 국수랑 비슷했는데요. 맛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쫄깃함 대신 부드러운 면발이 특징이고요. 밀가루 냄새도 좀 납니다. 국물 맛도 밍밍하고 좀 슴슴합니다. 저도 처음엔 별로였는데 한두 번 먹다 보니까 은근히 중독성 있었습니다. 마치 평양냉면을 처음 맛본 그 느낌, 슴슴한 맛. 하지만 이곳 분들은 이런 스타일을 아주 좋아하시는 듯 했습니다. 슴슴할 땐 어떻게? 양념장 넣으면 됩니다. 사부작사부작 섞어서 이제 쭉 맛나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그냥 먹으면 섭섭하니까 석쇠구이 하나도 올려서 왕! 김치도 올려먹고 콩나물도 올려먹고 이왕 먹는 거 재밌게 맛있게 칼국수와 석쇠구이의 환상조화. 계속해서 상추 쏨! 크게 싸서 다시 한번 슈. 김치, 석쇠구이, 칼국수, 사마. 대구에서는 우동에 먹었었는데 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어서 말아 주세요. My rice. 역시 쌀알로 마무리를 해줘야 든든합니다. 부드러운 칼국수와 밥, 연탄 석쇠구이의 완벽한 하모니. 젓갈이 안 들어간 시원한 김치도 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배불러도 먹게 되는 칼국수 국물 사발 드링킹. 식당에서 먹었지만 마치 집에서 먹듯이 부근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예천의 고향 식당. 든든하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